그럼 그 저희 이번에 드라이브스루도 했고 리서치 그걸로도 팬분 만나셨고 팬분 만나는 거 3탄 세 번째. 선배님 앨범을 힘들게 진짜 하나 진짜 힘들게 구하셨구나. 네. 이 앨범을 선배님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 빌려주는 거야? 이거를 중고로 판매를 해서 그 구매자분이랑 만나게 해드릴 거예요. 아 오케이. 판매를 하려고 올릴 건데 네. 그 사연을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지. 영준님 참 슈거맨을 통해 잘 좋게 봤는데 재부팅을 통해서 보니까 영 아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팔떡. 재부팅 될 때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사연으로 해가지고 네, 네. 판매 가격은 일단 그래도 얼마로 팔아야 되지? 난 잘 모르겠어. 얼마가 좋을 것 같아? 일단 구매 가격보다 다운돼야 되는 게 많습니다. 응? 12? 12만 원? 12만 원으로 하고 내고 가능함.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좋아요. 선배님 모르시죠? 난 몰라. 얼마 주고 샀는데? 이거 15만 원에 샀는데 이거보다 조금 좋을 경우 30만 원, 40만 원까지도 오 마이 갓. 구하기 되게 힘든. 아 그렇구나. 그 사연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베카. 팬분 만나야 되는데 네. 저희가 갑자기 올려가지고 네. 지금 이게 거래가 계속 안 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기다려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격을 내려요. 어디까지 내려갖고 될까요? 사람이 붙을 때까지. 앨범이랑 교촌 치킨이랑 바꿨다고 할까요? 앨범이랑 김밥이랑 바꾼다고 올려봐요. 남은 김밥, 삼각김밥 상관없어요. 누군가는 붙겠지. 아... 가격을 네, 내려서 어떻게든 오늘 팬분 만나시게 네, 그렇게 할게요. 네. 네. 그럼 얼마가 나오지? 6만. 반 점 1반으로? 이렇게? 리베카. 그러면 지금 거래 돼가지고 네. 보게 돼요. 네네. 아저씨가 딱히 아 화나지 바뀌었는 줄 알았어.
준비하고 있는데 네. 차로 오셔가지고 네. 지금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뭐에 걸려? 신호에? 다행이다. 아까 그 사람 아니래요. 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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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행이다. 어, 안녕하세요. 제가 판매자. 예, 제가 판매자. 산티아고님 맞으시죠? 아, 예. 예. 네. 일단, 이거 물건 보여드릴 거고, 이거, 이거거든요. 네, 상태, 상태 한번 보시겠어요?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남자분이라고 합니다. 올라가실까요? 네. 상태는 괜찮아 보이세요? 일단 관리를 좀 잘 한 편이긴 합니다. 여기 PC가 써있는 거예요. 어떤 거 말씀이세요? 여기 써있는 거예요. 천천히 보세요. 재부팅인가요? 네.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다. 재부팅인가요? 네.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잘 못해요. 아, 그렇구나. 잘 분반되기도 하고. 너무. 네네. 진짜 양주는 모르는 사람들이 잘 만들어가지고. 아, 진짜 팬 입장에서는 보기에는 약간 아쉬운 면이 있으세요? 많이 아쉽죠. 아, 많이 아쉽네요. 재부팅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부팅 욕하느라고. 제작하시는 분들이 네네.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아. 말이야. 제가 네네. 차를 네. 아, 잠시 혹시 제가 양준희님 사인 받아드리면은 혹시 만 원 더 쳐주실 수 있으신? 만 원 더 쳐주실 수 있으신? 네, 갈게요. 네. 다 들어갈까? 또 카메라. 네. 카메라 다 들어간대요. 이쪽 카페. 네. 네. 오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앉아도 돼요? 앉아도 돼요. 아, 반갑습니다. 그냥 요렇게 예, 예. 아우. 실은 제 와이프 선물해 주려고 왔어요. 아, 그렇구나. 제 와이프가 와야 되는데. 어디 계세요? 멀리 계세요? 아니요, 금방 가까운데. 아, 그래요? 불러오면 오실 수 있나요? 그러면 한 10분 안에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유. 얘기하지 말고. 아, 안녕하세요. 저기 주산 씨 아무래도 주산 씨 잠깐 와야겠어. 그 양준희 씨 거 막 다른 수상품들이 많아가지고 아 여러 가지가 있어 여기 아주 옛날 사진도 있고 엄청 많아. 바로 택시 타고 와. 빨리 그냥 빨리 와 택시 타고. 아 저 와이프 보면 쓰러질지도 모르는데. 아 그 와이프분이 이렇게 활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으세요? 아 처음에는 제가 조금 좀 과하다 이건. 네. 네. 진짜 과하다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팬사인회 할 때도 아 가서 거든요. 아, 네. 드라이브스루 팬사인회요? 네. 네. 팬미팅 때도 막 그 제가 그것도 막 도와줬거든요. 네. 한두 번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근데 평생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같이 흡수됐죠. 아, 다행이네. 네, 흡수됐죠. 사실 재부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재부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부팅이요? 네. 재부팅이요? 네. 이분들 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솔직하게. 실은 제가 아까 여기 앉아 계신 분한테 뭐라고 했거든요. 네. 잘 못해요. 진짜 양준이 모르는 사람들 잘 만들어가지고 많이 아쉽죠. 아, 많이 아쉽네요. 풀하우스가 열심히 하는 것
것도 좋지만 이제 우리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나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근데 사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 얘기해 주세요. 아 너무 좋다. 이런 네. 거 너무 좋아요.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제가 아쉬운 게 양준일 님이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특히 이제 참 매력적이신 게 즉흥적으로 나오시는 게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이 순간에 이런 얘기 말씀하실까? 아니면 이렇게 행동하실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오케이. 무슨 안 나오시는 네, 것 같아요. 네.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네, 그냥. 그럼요. 아 이거는 조금 아쉽다고요. 조금. 제가 사실 재부팅에서 시도하고 싶은 거는 동생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그냥 노는 뭐 그런 네. 스태프가 다 내 동생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의 장난기가 굉장히 이렇게 나와요. 수다스러운 면, 또 좀 철없는 면, 뭐 이런 것을 그게 사실 나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쓰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으니까 네, 반에 집에 나오고 5시에 일어나서 일어나서 오셨어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잠시만요. 제가 잠깐 나가서 수현 씨, 아우 뭐 엄청난 게 있어. 아 막 아 여기로 와 봐봐. 아 여기로 와 봐봐. 아 별의별 게 다 있어. 빨리 와 빨리 와. 수현 씨, 수현 씨, 수현 씨. 도망갔어? 다시 탔어? 왜 나 왜 찍는데? 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잠깐 봐. 어? 어? 아 너무 힘들어. 오세요? 아 어떡해. 싫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아, 저 허그 해드려도 돼요? 아, 그럼요. 어떡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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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만나고 싶었어. 아, 그러니까요. 저는 안 해주시려고. 어서 오세요.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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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풀하우스. 남편분하고 풀하우스 욕하고 있었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진짜? 그러니까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근데 들어오면서 저를 보신 거예요? 아, 뒷모습을 알죠. 이런 파마머리 이런 정신이 별로 흔치 않잖아요. 맞아요. 아니, 저를 엄청 막 재촉하는 거예요. 여기 뭔가 많다고. 기다려. 재부팅. 이거 세 번째예요. 제가 이거 사는 거. 오. 이분께서 갑자기 아침에 주말 아침에 동그라면서 네모난 생일 선물을 미리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생각했는데 이거를 안겨줬어 일찍은. 사가지고.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있잖아요. 이 집이 너무 갖고 싶어. 저 유튜브 채널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소개시켜드리려고 지금 편집 중이거든요. 아, 이게 또 나왔다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구독자 좀 늘면 선물하자. 연주 얼마나 되셨어요? 팬미팅 그 12월 달에 한 거 그거를 찍어가지고 어떻게든 다 찍었는데 뭐 혼자 보여 너무 아까워서 슬금슬금 올려볼까? 그런데 지금 조회수가 막 16만에 막 17만에 막 이렇게 많이 봐주셨어요. 왜냐면 와이프의 목소리가 약간 들어가고 환호하는 목소리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내 트라이브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안준일이다. 제 말만 너무 했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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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폴하우스 욕하는 걸로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얘기 좀 하시고 싶으세요? 재부팅 그거에 대해서? 아니요 아니요 사실 그냥 재부팅 좋아요? 재부팅 좋아요? 그러니까 오빠 내일 되게 예쁘네요. 아 귀엽죠? 언제 바꾸셨어요? 이틀 됐나? 네. 귀여워. 다시 한번
어? 재부팅 여기 없다 생각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이게 막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게 편집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저를 또 함께 보내버리실 수가 있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팬들의 바라는 어떤 그런 게 더 딱 맞으면 그 오빠의 그런 그 모습을 볼로 양준이를 이끌어내는 느낌이랄까요? 그 포즈가 아주 막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거가 한번 터지길 기대하고 있어요. 네. 아직 안 터졌어요. 지금 몇 번 했는데. 그치. 엘피는 그냥 그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 근데 아까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 만나신 분이 사인이 들어간 LP면 만 원을 더 받겠대요. 사인 받아드리면 혹시 만 원 더 쳐주실 수 있으신가요? 양준이님 지인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불렀어요. 아,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야? 장준이 사인 해주실 수 있다고? 만 원짜리 사인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야죠. 하나, 둘, 셋.